안녕하세요. 소낙비입니다. 계절의 여왕 5월이 다가옵니다. 5월은 지출이 여러모로 많은 달이죠. 이것저것 경조사비가 많다 보니 그것도 참 무시 못할 금액이더라고요.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. 어버이날에 부모님께 드리는 카네이션 다육이 바구니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거리에서나 상점에서 파는 카네이션 바구니를 드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드리면 더 뜻깊고 사랑 담긴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. 계속 키울 수 있는 다육이도 같이 있으니 이것도 더 좋은 것 같고요. 전 미리 만들어 볼 테니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셨다가 5월에 유용하게 활용하셔서 어버이날에 선물해 보세요. 준비물 볼게요. 굵은 마사, 배양토, 가는 마사, 바구니 2개, 카네이션 이렇게 준비합니다. 이 바구니에 먼저 카네이션을 심고 뒤로 다육이를 삥 둘러가며 심어주려 합니다. 어떨까요? 결과가 궁금해지네요. 다육이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 이런 카네이션 바구니 선물도 다육이랑 같이 심어진 바구니로 만들어지네요. 정말 못 말립니다. 바구니를 두 개 만들어 하나는 시부모님께 하나는 친정 부모님께 드리면 될 것 같네요. 예쁜 바구니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마땅한 바구니가 없더라고요. 아쉬운 대로 바구니를 이렇게 두 개 구입해 왔습니다. 재질이 플라스틱이라서 우리 풀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. 물을 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대나무보다 플라스틱 화분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바구니로 선택했습니다. 대나무로 만든 바구니들도 많더라고요. 근데 이게 더 저렴하고 활용적일 것 같아서 이 화분으로 구입해왔습니다. 물구멍이 없어서 이렇게 물구멍을 내줬습니다. 나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물구멍을 내줬습니다. 다육식물 키울 때는 화분에 물구멍이 꼭 있어야 합니다. 그래야 물을 주면 물이 아래로 흘러나가기 때문이에요. 물이 고여있으면 썩을 수도 있고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병이 들 수 있습니다. 다육이를 심을 때는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는 곳에 꼭 심어주세요. 제가 뚫어준 물구멍이 촘촘해서 깔망이 없어도 굵은 마사가 새어나가지 않을 것 같으니 오늘은 깔망을 생략합니다. 심어볼게요. 굵은 마사 넣고 배양토 넣고 경중앙에 카네이션을 이렇게 심고 배양토를 좀 담아주세요. 카네이션 모양을 잘 만져주시고요. 카네이션 한 포트에 5,000원 하더라고요. 한 포트를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. 한 포트로 바구니 두 개를 만들 수 있으니 정성도 들어가고 경제적인 선물이 될 듯합니다. 카네이션에서 아주 달콤한 향이 납니다. 요즘은 카네이션에서도 향기가 나나 봐요. 색감도 예쁘고 향도 좋고 요즘은 카네이션도 고급화됐습니다. 카네이션을 심었으면 가장자리로 다육이를 심어줘야 하는데요. 제가 선택한 다육이는 바로 러블리 로즈입니다. 이 아이는 제가 키우고 있는 러블리 로즈예요. 이쁘죠? 묵으면 장미꽃처럼 아주 이쁘고 고운 아이예요. 선택한 이유는요. 이름도 사랑스럽고 카네이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또 키우기 무난해서 카네이션이랑 사이좋게 잘 자랄 듯해서 선택했습니다. 러블리 로즈를 가장자리에 둘러가며 열심히 심어줍니다. 조금 파묻힌 아이들은 이렇게 좀 잡아당겨 주시고요. 모양을 잡아가며 심어주세요. 러블리 로즈를 다 심으셨으면 가는 마사로 마감도 해주세요. 완성입니다. 러블리 로즈와 카네이션의 한 바구니가 완성됐습니다. 다른 바구니도 만들어 볼게요. 두 번째 바구니도 마찬가지로 물구멍을 내주고 굵은 마사를 넣고 배양토를 넣고 카네이션을 정중앙에 심어주시고요. 배양토를 더 넣어주세요. 화원에서 꽃바구니 만들어진 가격을 물어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. 이렇게 만들어서 선물하시면 경제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. 두 번째 바구니에 선택된 다육이는 바로 러우입니다.
요 아이는 제가 키우는 러우예요. 붉게 물들면 꽃보다 더 이쁜 얼굴의 러우입니다. 이 러우를 선택한 이유는요, 저희 엄마는 붉은 다육이를 좋아하시더라고요. 해서 엄마가 좋아하시는 붉은 색감의 러우를 간택했습니다. 카네이션이랑 잘 어울릴 것 같나요? 심어볼게요. 러우를 다 심으셨으면 가늠마사로 마감해주세요. 가늠마사로 마감해주실 때 자꾸 모양을 만져주세요. 가장자리로 붉은 색감의 러우를 열심히 또 심어줬습니다. 가늠마사로 마감도도 해주었고요. 완성입니다. 어떤가요? 노란색 바구니와 보라색 바구니 중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시나요? 선물이니 바구니 앞에 리본을 달아야겠죠? 저번에 다이소 리본을 달고 보니 자꾸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글루건으로 붙여주려 합니다. 글루건은 집에 하나씩 구비해 놓으시면 정말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인 듯 합니다. 글루건을 이용해서 살짝 붙여줄게요. 이쪽도 글루건을 이용해서 살짝 붙여주고요. 짜잔, 완성입니다.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신가요? 정성과 사랑을 담아 선물 드리는 기쁨이 받는 것보다 더 좋을 것 같으네요. 이 바구니만 드리면 은근 서운하실지도 모르니 센스 있게 선물도 준비하셔서 받으시는 분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뭔지 아시죠? 부모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오늘은 부모님께 전화 한 통씩 하기요. 그럼 오늘 만든 바구니 영상 보시며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.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.